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이영진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아침밥 먹기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아침밥 먹기 서약서를 썼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아침밥을 꼭 먹을 것을 서약합니다. 친구랑 같이 기쁜 마음으로 서약을 했죠. 그리고 야, 아침밥이 보약이래. 오늘 월요일이니까 우리 오늘부터 진짜 꼭 먹자. 당연하지. 너 뭐 먹을 거야? 나는 미역국이랑 김치에 쌀밥. 어? 근데 너 오늘 되게 중요한 계약한다며. 미끄러지면 안 돼. 아 맞네. 아 땡큐. 된장국으로 바꿔야겠다. 야 근데 너는 미국인인데 별걸 다 하네. 아 난 그냥 무늬만 미국인이잖아. 아무튼 타일러, 그래서 궁금해진 표현이 있어요. 아침밥이 보약이다. 어, 미국식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박지윤님이 어제 수면 양말 신고 잤더니 너무 푹 잤어요. 제가 수족 냉증이 있거든요. 타일러도 수면 양말 신어본 적 있나요? 물어볼까요? 타일러 라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 수면 양말 뭔지는 알죠?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신어본 적 있나요? 싫어합니다. 발이 구속되는 그런 게 싫어서. 이거 타일러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양말을 신고는 못 자겠어요. 열이 올라오고. 진짜 못해요. 타일러는 그러면 수면 양말 없이도 바로 잠자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은 깨요. 깨고 그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자요. 네. 저는 그렇게 잠이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령, 이령 이렇게 있는 거. 일령, 이령이 뭐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맞는 표현인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first sleep, second sleep이라고 있어요. 엄청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first sleep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second sleep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에 깨서 두 번 자는 게 세컨드 슬립이군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표현이 아침밥이 보약이다인데, 아 저도 생방 끝나고 아침밥 SBS 식당 군내 식당 가서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아침을 사실 좀 든든하게 먹어주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 아침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가볼게요. Breakfast is the best medicine. 맞습니다. 네, 네. Breakfast is the best medicine으로 하셔도 돼요.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되게 막 많은 학생처럼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눈을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되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메디슨이라고 하면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약이 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약은 약간 예방약이잖아요. Breakfast is the best vitamin.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전달이 돼요. 자, 그렇다면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오, 다시 한 번 더, one more time, please.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네네네. 자,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the most important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most important. Meal은 끼니고요. 끼니. 그리고 of the day. 하루 중에. 하루 중에. 하루 끼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입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문구가 있군요. 네, 있어요. 이걸 거의 관용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된다, 아침밥이 보약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끼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deal.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그렇죠, 그렇죠. 네. Breakfast 스펠링 한번 짚어볼까요? Breakfast, B-R-E-A-K-F-A-S-T. 네. 네.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이영진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bye.